맛있지? 오늘 이식한 배아예요. 최상급 두 개랑 상급 세개 중에 오늘 최상급 하나 이식했고 이게 방방 아 이게 방방인가? 아무튼 뭐가 방광이라고 하셨었고 이게 자궁? 이게 자궁 내막인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광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얗게 공기방울이랑 같이 배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들어가기 전에 초음파로 위치 확인하시려고 이제 소변 약간 참으라고 하셨었고 그래서 화장실 안 가고 물 좀 더 먹고 참았어요. 애기 볼 때도 그 초음파 하잖아요, 바깥에서.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배를 엄청 세게 눌러가지고 그게 조금 불편했고 그 외에는 별로 불편한 건 없었어요. 냉동 지금 이번에 한 거는 최상급 하나랑 상급 세 개를 했고 지금 추가 배양 중인 게 13개인데 이 중에 느린 게 많다고 하셔서 한 3개 정도 더 냉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24시간 내에 착상이 될 거라고 하셔서 이왕이면 오늘은 좀 누워 있으려고. 맛있다. 응, 너무 맛있다. 떡이 너무 쫄깃쫄깃하다. 잘 먹겠습니다.
어, 가자. 맛있다. 맛있다. 맛있겠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저쪽에 얼굴 내렸네. 엄마 이렇게 심을 거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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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차례지, 지우야. 진짜 좋은데. 어? 어? 저희가 나오면 지우 보고 가실게요. 네. 체험실 번호도 뽑으시고 체험 먼저 하시고 대기 해주시면 됩니다. 간다. 지우거든요. 네. 어른들이 끝까지 밀어넣어 주세요. 티너스는 써보셨죠? 14일분 아, 주셨고요. 네네. 하루 한 번 넣는 거니까 매일 일정한 시간에 넣어주시면 되고. 키프 세바. 어. 이것도 방어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방어. 이거 방어야? 그거 방어야. 1차 피검사를 했고 그렇게 원장님 진료까지 보고 왔어요. 진료실 들어가자마자 원장님께서 피검사 수치 잘 나왔네요.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라고 하셨고 임신 4주차라고 하셨어요. 피검사 수치가 100쯤 되면 가장 좋은데 91.6이 나왔고 그것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2주간 유산 위험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셨고 건강한 배하면 문제 없이 잘 클 거라고 하셨어요.
저 신나는 마음으로 회 사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고 남편에게 이제 눈물에 인밍아웃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기는 건강한 배아가 아니었고 7주차에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지금은 2023년 5월 19일 금요일이고 제가 일주일 전에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입국해서 지금은 한국입니다. 저는 아기가 이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하고 다음 차수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최대한 빨리 소파수를 진행했고 몸이 회복된 거 알자마자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어차피 다음 차수를 진행하려면 두세 달을 쉬어야 해서 굳이 남편이랑 떨어져서 한국에서 기다리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을 다녀왔고 일주일 전에 한국에 오자마자 자궁경 혹시나 이제 소파수 후에 유착이 있을까봐 자궁경을 하고 오늘도 병원 가서 이식 준비를 위한 처방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6개월 전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속도로 그 시험관 브이로그를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유산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따로 올리도록 할게요.